네, 키움 모닝노트 이어갑니다. 오늘도 서상현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서상현 팀장님 모시고 저희 키움 모닝노트 진행하기 전에 빼먹은 게 있어요. 저희 좋아요 오늘 한 74분 정도, 지금 400분 정도 보고 계신 가운데 75분 눌러주셨어요. 한 번씩, 네,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아, 또 싫어요도 한번 일단 출석하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늘 오시는 분. 예, 좋아요 꾹꾹 한번 눌러주시고 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도 좀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서상영 팀장 오셨는데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뭐야? 혼좀 봅시다. 아, 어제 트웰브 사셨다고. 네. 어제 아침에 안 구경은 샀다고 솔직하게 이렇게 줘야지. 구걸받으니까. 제일 맥스. 아, 맥스예요? 오, 당연히 맥스죠. 어때요? 이거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뭐. 아, 얼굴 왜 이렇게 뭐 빨개지셨어? 어떡해. 창피하시기는 뭐 그냥. 근데 이게 5G 폰이잖아요. 네. 어저께 좀 답답했어요. 아. 원래 5G 안 터지는 거 몰라요? 가다가 계속 끊기는 거예요. 이제 막 그거 느낌 보셨네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던지고는 저도 싶었지만. 지금 5G 던지면 안 폰을 되죠. 1년째 쓰고 있는데 맨날 떠 있는 건 LTE예요. 저도요. 네. 참 그래요. 아무튼 폰도 바꾸셨으니까 보다 더 열심히 그러게요. 좀 시장을 분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트웨브가 워낙 잘 팔려서 이제 뭐 전날도 애플이 올랐다 했는데 간밤에도 애플 올랐고 뭐다 올랐어요 분위기는. 그렇죠. 미국 시장을 보면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잠깐 매물 나왔다가 쭉 올라가고 막판에 좀 빠지는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어제는 정말 중요했던 발언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있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그 전에 상승을 한 종목들을 보면 대형 기술주들 다 뛰었죠. 반도체 쪽좀 뛰었고 금융 좀 뛰었고요. 그 다음에 레저 관련된 쪽들 좀 많이 올랐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나머지 산업재라든지 뭐 이런 쪽은 좀 밀렸고요. 자,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최근 들어서 실적 초입 단계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았던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건 나중에 문제니까. 그 전에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한 요인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중국 인민은행이 중기 유동성 기금을 통해 가지고 3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조 정도 되는 걸그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금융 섹터 위주로 해서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이죠. 이거 마이크론이 어제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이번 달에 아마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다 상향 조정했어요. 특히나 EPS, 주당 EPS가 한 0.4달러 정도를 시장 컨센서스였는데 0.7달러로 올렸고요. 많이 올렸네요. 네, 매출도 좀 많이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업종이 뭐 빌빌빌빌 되다가 갑자기 훅 튀었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왔고, 그뭐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 당연하죠. 그다음에 퀄컴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다음에 5G와 관련된 것 같은 경우도 아이폰 그 12가 이제 잘 팔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인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섹터가 올라간 거는 뭐였냐면, 추가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가장 미국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실물 경제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가계하고 특히 기업 그 파산이 3분기 때 급증을 했어요. 소득 단절이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4분기에도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연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뭐 부양책이 나오고 이러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금융 섹터가 좀 올라간.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실적이 좋아지니까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제 올라간 종목들 좀 보면, 그 시청자 분들도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3% 뛰었는데 지금 시간으로 한 1% 정도 맞아요. 빠지고 있고요. 이게 별건 없었어요. 그냥 뭐 S&P가 그 12월 말에 이제 21일 날한 번에 그 한다, 편입하는 거. 편입한다,
그거 그러게요. 아무튼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일단 올랐고요. 니오가 중국 자동차 판매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을 하면서 네.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것뿐만 아니라 엑스팽이라든지 뭐 중국의 자동차 업종들이 네. 전기차 업종들이 급락을 했어요. 지난번에 발계위 쪽에서 전기차와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들어간다라고 했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였었냐면 야 너희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주가가 너무 뛰었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지 여부에 대해서 그 조사를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뛴 거에 따른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들어가면서 대체로 차익 요구들이 좀 높아지면서 네. 중국 업체들이 뛰었고 니콜라 같은 경우는 그렇구나. GM하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서 그 전날 급락을 했다가 네. 이건 또 왜 그러냐면 10월 1일부터 옛날에 그 전 CEO 밀턴 네. 그 양반의 그 주식 락업이 락이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제부터 풀렸습니다. 이게 자기가 팔 수가 있어요. 수급상의 문제가 있었군요.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준비디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매번 말씀드리는 거죠.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이번에 실적 잘 나올 거다. 근데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면서 갑자기 매물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전제 조건 하는 그 전반적으로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근데 이 흐름이 그게 성장주의 문제예요.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보여야만이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네. 전반적으로 내년도 가면 코로나 잡히고 저쪽 하면 이 흐름이 매출 영업이익률 자체가 둔화될 수 있는 증가는 하겠지만 둔화될 수 있는 속도가. 우려 나오면서 이제 매물이 나온 거고요. 세일즈포스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 시간 외로 빠지고 네.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실적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 보였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씩 보면 이게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네. 이게 우리나라 수출의 선행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신규 주문. 근데 이제 이게 예상을 좀 하회했고요. 지난달보다도 많이 빠졌죠. 제조업 쪽이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워낙에 이제 팬데믹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주고 신규 주문이 좀 많이 밀렸고요.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고용 지수. 고용이 53.2에서 48.4. 그러니까 그 50이 기준선이기 때문에 네. 고용 제조업 고용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그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공장들이 대부분 다 멈췄고요. 이걸 채워준 게 우리나라, 중국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장이 안 멈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견고하게 나오는 이유가 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좋게 해석하면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나쁘게 해석을 하면 야 그러면 코로나가 완만하게 해결이 되면 공장이 돌아가면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할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들의 비유고요. 네.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어제 이제 사이버 먼데이였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고 근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오프라인이 이제 52% 감소했고 그다음에 온라인이 21% 증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사이버 먼데이 때도 15.2% 증가를 했어요. 근데 다 예상을 하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연말 쇼핑 시즌의 매출 증가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 이 요인은 두 가지인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네. 모이다 보니까 이게 분산이 됐어요. 분산이 돼서 10월 달부터 매출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 보면 보통 그 11월 달 연말 쇼핑 시즌 추수감사절 앞두고 다들 구매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쯤 돼가지고 구매로 확 하는 경향들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기업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이제 많이 그러니까 늘었죠. 할인율만
할인율만 아주 저기 그 높게 해주면 그 크게 해주면 그 꼭 그때 가서 저기 그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제 상징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날 확 저기 그 제 그 엄청난 할인으로 재고떨이. 예. 네. 재고떨이는 우리나라가 하는 것 같고 저기 그 미국은 실제로도 저기 그 신제품도 저기 할인을 딱 해서 나오는 그렇죠. 부분들이 미끼 상품이나 하겠지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넓고 그러다 보니까 창고를 많이 지어놓고요. 네. 그 창고를 미리 다 비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말 쇼핑 시즌에 할인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유통 재고가 마이너스로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그 저기 그 춘천에 있는 하이마트 갔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막 붙여져 있는 거예요. 할인율 10%. 이게 손이 나가겠나 과연? 얘네들처럼 뭐 80% 50%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분산돼서 이제 조금 이제 그것도 좀 있고 또 하나는 부양책. 부양책이 계속 지연됐잖아요. 돈이 없는 거죠. 네. 그 바이든 쪽에서는 뭐 부양책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 자 이러고 있는 가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야 그러면 부양책이 바로 되겠네라는 고민들이 이제 막 그 희망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고 있는 도중에 지난번 추석 감사절 전에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야 빨리 이걸 처리해야 돼. 네. 큰일 났어.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국민들 중에 37%가 아이들을 위해서 굶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은 부분들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미국이 지금 망가져 있어요. 이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는 이 저소득층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벌어져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펠로시 같은 경우는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맥코넬이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 요인 중에 네. 하나였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야, 올해 연말 안에 연말이 지나기 전에 합의를 할 거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을 달죠. 아, 민주당한테로는 안 될 거야.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무튼 상승 출발합니다. 네.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제 뭐 콜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소정파 의원들이 그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모여서 발표를 합니다. 9,000억 달러, 9,0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은 좀 더 올라가죠. 합의가 되고 나면 시장이 실망할 것 같은데 1조도 안 돼? 근데 뭐. 그것도 근데 이제 먼저 이것부터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다들 굶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있었잖아요. 그 뭐냐 누구냐 파월 연준의장하고 무누신하고 그 2조 2천억 달러와 관련된 그 부양책과 관련 청문회가 좀 있었는데 네. 이 파월 연준의장은 적게 그 부양을 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그 많이 그 풀어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적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빨리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한마디를 더 하죠. 재정정책을 통해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렇죠? 정부가 빨리 돈을 풀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문우신이 아, 오늘 오후에 그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우리 드디어 만나기로 했어.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제 만나고 나서 끊어졌었잖아요. 이 긴 기간 동안에 만남이 없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난다라고. 이게 잠시 후에 이제 그 결과들이 하나둘씩 나올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맥코넬 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게 9천억 달러 그 부양책을 소장파 의원들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 나 거부.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애들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실적에 기반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였다. 대신에 상속폭을 확대한 거는 재정 부양책 때문에 올라갔다. 기대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마이크론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제 선반영이 됐다. 네. 그러면 이거 빼고 그다음에 맥코넬 그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선반영이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을 할 겁니다. 대신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국제유가 또 OPEC도 계속적으로 좀 연기를 해버렸잖아요. 결기를 결과를 이제 목요일 날로 연기를 하면서 국제유가가 한 2% 가까이 빠졌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일부 매물이 나올 수가 있죠. 매물 소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그 문우신하고 펠로시하고 만남을 가졌는데 만남을 가지고 지금 현재 회의를 할 건데 네. 그 결과가 이제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나올 거예요. 이제 그 결과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여기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를 하면서 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상승 출발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한 실망 때문에 매물이 남아서 빠질 것인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그 밸류에 대한 부담은 항상 있죠.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밸류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네.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매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양책 얘기 나오는데 간단히만 좀 저기 확인하면은 미국 하원, 상원 선거 다 끝났어요? 끝났고요. 그 하원이 지금 한 5석 정도가 지금 그 아직 그 해외 쪽에 그 나오는 게 있어서 그게 거의 다 끝난 거죠. 몇 석 차이는 안 납니다. 거의 근데. 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완료가 돼야지 원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원구성은 1월 3일 날이고요. 그 전에 조지아주가 1월 5일인데 1월 3일 날 먼저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또 진행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 법적 절차가 있는 건데 네. 너무 저기 그 앞서가면은 잘못하면은 뭐 부양책이 곧 나올 것처럼 저기 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부양책은 이제 연말 그리고 부양책뿐만 아니라 지금 12월 11일까지가 예산안. 네. 예산안이 그때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추가 예산안을 만약에 안 하면 또 셧다운 얘기 나오고 셧다운 이슈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셧다운이 뭐 저기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는 부양책과 관련된 뉴스에 좀 주목을 하면서 네. 시장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달러가 약세 폭이 좀 컸더라고요. 아, 그거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 뭐냐면 다음 주 12월 11일부터 11일까지 EU 정상회담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뭐 코로나 이슈도 있지만 브렉시트 거기서 합의가 끝나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이번 주 안에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완전히 협상이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나오면서 파운드하고 유로화가 급등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여타 뭐 신흥국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큰 게 안 움직였고요. 아이고 그 저 브렉시트도 할람 하고 말람 말 이렇게 뭡니까 도대체? 빨리 하겠죠. 네. 할게요. 네, 오늘 키움 모닝노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